김주영 선수도 탑10 안에 들면서 내일 파이널 라운드를 맞게 됐는데요. 6번홀 버디 이후에 7번홀에서도 연속 버디를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안 투어에서의 우승도 수차례나 있는 선수이고 재능이 아주 검증된 선수 아니겠습니까? 6명의 한국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탑10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성적이에요. 예. 16번 홀에서도 버디를 추가한 김주형, 마지막 18번 홀 아쉽게 안타를 이르면서 오늘 3라운드 무빙데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민우 선수가 우승할 때 6개 홀 연속해서 버디하면서 결국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김주영 선수도 6개 홀, 7개 홀 연속해서 버디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참 내일이 기대가 되고 있는 김주영 선수입니다. 그래도 오늘 한타를 줄이면서 중간학교 2언더파로 내일 파이널 라운드를 맞게 됐고요. 현재 세계랭킹 61위의 김주영 선수입니다. 아시안 투어에서 2승을 기록하고 있고 KPJ 투어에서도 2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 시즌 KPJ 4관왕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남자 골프의 주인공이 됐었던 김주영 선수였고요. 2020-2021 시즌 아시안 투어 상금왕까지 거머쥐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까지 들어 올렸었던 슈퍼루키 김주영 선수였습니다.